아이언맨 이전에는 히어로물에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아이언맨을 정말 재미있게 봐서 제가 직접 마블로 찾아갔죠.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로 마블 히어로물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 위도우 캐릭터에 욕심이 생긴 스칼렛 요한슨은 머리까지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마블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죠. 애초 마블은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배우 에밀리 블런트를 블랙 위도우 역할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다른 제작사와의 계약 문제로 캐스팅제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로 낙점된 것이죠. 스칼렛 요한슨을 매료시킨 블랙 위도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의 여성 히어로입니다. 과거 소련의 정부기관 KGB 소속 스파이이자 암살자였지만 호크아이가 목숨을 구해준 후 어벤져스로 합류하게 되죠. 블랙 위도우라는 이름은 맹독으로 유명한 검은 과부 거미를 상징하며 그가 스파이 훈련을 받은 레드룸 출신 여성들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벤져스 내에서 블랙 위도우를 상징하는 마크 역시도 검은 과부 거미의 배쪽에 있는 모래시계 문양이죠. 영화 아이언맨 2부터 첫 등장에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까메오를 포함해 10편의 마블 히어로물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특별한 초능력은 없지만 오랜 실전 경험과 첩보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격투 실력을 갖췄죠. 초반에는 평범한 권총을 무기로 들고 다녔지만 활용 능력이 뛰어나 어떤 것이 손에 쥐어져도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쩌면 MCU에서 가장 다양한 무기로 전투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진짜 사람이 맞나 의심이 갈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블랙 위도우가 마블 히어로물에 첫 등장한 지 11년 만에 드디어 솔로 무비로 관객을 만납니다. 2018년 제작을 확정하고 2019년 5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5개월 동안 촬영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2,5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흥행할 경우 3,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러닝 기런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스칼렛 요한슨은 제작자로도 참여해 힘을 실었죠. 사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블랙 위도우의 제작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등에서 매력있게 그려지며 캐릭터 자체의 인기가 높아졌고 그 당시 스칼렛 요한슨도 원톱 주연을 할 만큼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는 여성 히어로물이 할리우드에선 회의적인 아이템이었고 블랙 위도우의 캐릭터성이 솔로로 만들어지기엔 충분치 않았다는 말들이 있었죠.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숨겨진 음모를 막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되는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부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가 예고돼 전세계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위도우의 과거와 연결된 뉴 캐릭터 옐레나 벨로바, 멜리나 보스토코프, 레이드 가디언과의 관계와 이들을 존재하게 했던 레드룸 프로젝트의 숨겨진 음모 등 새롭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담겨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처럼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지상과 공중으로 가는 역대급 스케일과 맨몸 액션, 대규모 전투 장면 등이 볼거리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태스크마스터라는 역대급 빌런이 등장하는데 원래 앤트맨과 와스프의 빌런으로 등장할 뻔했지만 고스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블랙 위도우의 맞서가 됐다고 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개봉 전 국내 기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MCU 최고의 액션을 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이제 없습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애초 지난해 4월 30일 국내에서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 끝에 7월 7일 오후 5시 전세계 동시 개봉을 확정했죠. 현재 압도적인 예매율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기민의 시네랍.